방문교육을 가보면 폴더 안에 이렇게 복사본이 있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복사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두 개, 세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 김치 사진 같은 경우는 다섯 개나 복사본이 생겼네요. 자, 이 복사본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한 상태에서 실수로 마우스를 아주 조금이라도 드래그를 했다 놓으면 이렇게 복사본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복사본이 생겼을 때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복사본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눈에 띄더라도 워낙 파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우지 않고 놔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복사본이 지금 방금 생긴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Ctrl Z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본이 사라집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Ctrl Z를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뒤로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워야 될 복사본이 너무 많거나 시간이 이미 흘러서 Ctrl Z가 먹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Ctrl F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복사본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누르면 파일명에 복사본이 들어간 것들만 표시가 됩니다. 이제 Ctrl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하신 후에 Delete를 누르시면 파일이 다 삭제돼요. 자, 화면에 삭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거나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